지난주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끝났습니다.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박수받는 조각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면면을 본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40년 직이라는 정우영 후보자는 포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어제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40년 친구를 엄호했습니다.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한 의혹, 이른바 일명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입니까? 임대왕, 축제왕, 특혜왕 소리를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또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우리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자기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입학하고 아빠는 친구 찬스로 장관이 되는 불공정과 특혜의 커넥션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비리, 병역비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즉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사검증 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할 때부터 예견된 인사 참사입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왜 인사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은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어퍼컷 내각입니다. 인사 참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신복으로 가득 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지체 없이 지명 처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